그리고 요 88년, 89년 때는 또이 정계 그 노태우 대통령 재신임 문제, 중간평가 문제가 주요 예, 이슈였는데요. 그랬죠.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급해서 그랬는지 2년 뒤에 재신임을 묻겠다 약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뭐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불행한 일이죠. 그 이제 2월에 취임을 하고 4월에 13대 총선에서 생각지도 않은 여소 야대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초선 당선될 때니까 그때 분위기가 민정당이 너무 많이 당선될까 겁을 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은 삼김이 분열돼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예. 분열된 야당 삼김하고 하나의 집권당인 민정당이 총선을 하니까 너무 많이 돼도 이 국가 경영에 이제 문제가 그럴 수 생긴다. 있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말하자면 뭐 과도하게 돈을 못 쓰게 한다든지 또 관권 개입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뭐 이제 여소 야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세웠던 중간 평가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예, 국회도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랬는데 한편 이제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YS가 대선에서는 2등을 했는데 총선에서 3당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J는 대선에서 3등을 했는데 총선에서는 이제 2등으로 약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오히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이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는 그 과반수가 돼야 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야당들이 뭐 반대하니까 어떤 정책도 정책이라는 게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야 정책이 추진되는데 그렇죠. 뭐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재신임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4년 5년 단임인데 2년 뒤에 뭐 대통령 더 해도 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걸 물을 필요가 사실 없는 국민투표 거죠. 한다는 게 우선 국가적으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복잡하니까 뭐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흐름이 생겼느냐?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박철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동교동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이제 여소야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노 대통령 쪽에서는 합당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DJ 쪽에서는 뭐 군부 저 독재 세력 후예인 민정당하고 합당은 그건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연합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이쪽에 그 삼김 DJ, YS, JP 이렇게 셋이 또 모여서 아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중간 평가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DJ가 말하자면 삼김과의 약속을 어기고 노태우 대통령 중간 평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YS 이쪽 상도동 이쪽은 굉장히 뭐 배신감도 느끼고 또 이대로 있다가는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노태우 DJ로 넘어가고 자기는 이제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위기감이 이제 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민정당도 뭐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철원 씨도 있지만은 또 박철원 반대하는 그렇죠.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도동에서 이제 황병태, 김덕용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예, 노태우와 DJ의 그 간극이 있잖아요. 노태우는 합당을 원하는데 DJ는 합당은 곤란하니까 정책 연대를 원하고 요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당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손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밑에서 이제 3당 합당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뒤에 뭐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3당 합당은 이제 노태우 물론 심부름은 이제 황병태 김덕용하고 저쪽은 박준병 사무총장하고 또 다른 뭐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3당 합당은 이제 3자 간의 계약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노태우하고 YS하고 JP하고 3자 간의 정치적 합의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 노하고 YS, 그다음에 노하고 JP 이렇게 협상이 따로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노태우하고 YS가 만나서 이제 그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YS한테 이건 뭐 내가 YS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JP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YS는 JP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이 협의가 진행된다는 건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JP를 이 합당에 JP를 끼워 넣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 1월 12일이죠 아마 그날 이제 3자가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언을 함께 하게 됐는데 협상 과정은 따로따로 진행이 됐고요. 그랬군요. YS하고 JP 사이에는 어떤 협상도 없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독특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대인 협상이 이렇게 결합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중간 평가 문제를 말씀 주시다가 이제 3당 합당 되는. 네, 이제 그때 그런 그 저 아주 숨막히는 그런 정치적인 국내 정치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예, 그렇군요. 88년이면 올림픽도 개최됐는데요. 혹시 뭐 그런 정황은 뭐 정치 활동하시는데 뭐 결부된 건 없죠? 예, 뭐 정치 활동하고 88 올림픽은 뭐 좋은 일이었고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정치 쪽에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건 기억이 없습니다. 예.